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애들은 가 오늘 저기 어린 상추들은 안 봐도 돼요. 오늘은 정말 어른들의 장난감을 할 거니까요. 일단은 조금 큰 제품들이고 여성 피규어입니다. 제 세대도 아니에요. 저보다 형님들 세대 또는 삼촌들의 세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섹시 스타들 두 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릴린 먼로 쿼터 사이즈와 아니야 이게 샤론스톤인데 짜잔 박스밖에 안 보일 텐데 엔지가 났다. 자 바로 짜잔 마릴린 먼로와 샤론스톤 되겠습니다. 블리츠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쿼터 제품입니다. 사람 실물의 4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요. 박스도 많이 크죠.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릴린 먼로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 이 블리츠웨이라는 회사는 보통 스태츄 제품들이랑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데 조금 유명한 게 고스트바스터즈 6분의 1 사이즈 형님들 네 분 만들어내기도 하고 파이트 클럽의 브래드 피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순백의 하얀색 박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릴린 먼로 그렇죠. 뒤쪽을 보시면은 요거는 실제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설마 피규어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 20세기 폭스사라고 써있고 블리츠웨이라고 써있습니다. 쿼터 제품이어서 박스가 전에 보여드렸던 배트맨 비긴즈 핫토이랑 좀 비슷한 크기예요. 이렇게 또 자, 일단 살짝 엎어요. 엎어서 조심조심.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층 옥상부터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놀래키려고 이렇게 테이프를 또 잘 발라놨대. 오야 오야, 열리네 열리네. 어우, 야, 너 비켜봐. 마릴린 먼로 누님입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이거, 우와. 웃긴 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왜 빨개지나. 야,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 눕혀놓고요, 여러분. 누추한 곳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누워 계시네요. 빨리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직하고 굉장히 무거운 스탠드가 들었습니다. 스탠드, 이것도 다 써있습니다. 제로만 프레퍼 브론즈. 여기에 그냥 딱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와, 그러면, 와, 실물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카메라에? 감히? 진짜 얼굴 같아. 와, 진짜 표현을 예술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시그니처 전부터 조금은 이런 과한 화장에 귀걸이까지, 그쵸? 여기는 이제 버킷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피규어 지금 보여드리려고. 여기는 이제 맨살이 좀 까진 부분은 좀 아쉽고 근데 뒤에 드라이 너무 잘 됐다. 그리고 이런 견갑골 이런 부분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네, 뭐 실제 비율보다 조금 더 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느낌은 왜 있느냐? 여러분들도 하이힐을 신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마릴린 먼로 누님은 1920년대생이고 한 40년대에서 60년대의 무비스타죠. 가장 유명한 장면은 지하철 환풍구에서 흰색 옷 입고 이렇게 왜 바람이 올라오는데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그런 것들. 제가 그 마릴린 먼로 패러디도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좀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굉장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블리츠웨이의 마릴린 먼로. 우와, 마릴린 먼로 스태츄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절대로 가지고 노는 용도는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스태츄 전시용인데요. 같은 4분의 1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이는 애들이 4분의 1 사이즈거든요. 그쵸? 얘랑 비교했을 때 아무리 여성 피규어라도 작은 느낌, 굉장히 왜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쿼터를 매기는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마릴린 먼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최신 제품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샤론스톤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섹시스타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초등학생 때여서 못 봤는데 조금 커서 봤죠. 박스가 더 훨씬 크거든요. 크기도 좀 차이가 날지 좀 기대해 보면서 일단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우와,
지금 이게 실제 얼굴이 아니고 조형입니다. 피규어를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옆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없고. 아 요즘 좀 핫하길래 저도 좀 구해봤는데 어우 이거는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뭐 많이 묶어놨네요. 박스를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품들은 이제 테이프로 둘러놨는데 지금 찍찍이로 두 개만 해주면 바로 찍찍이로 해놓고 바로 열릴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넣을 때는 또 해서 찍찍이로 딱 닫을 수 있게.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우와 일단은 뭐가 나오고요. 얘는 스티로폼을 안고 있네요. 의자가 굉장히 묵직한 철제 의자입니다. 이거 뭐 회사 가면 많이 있는 일반 평범한 의자고요. 자 여기에 앉히면 설명서가 어디였냐. 설명서 이건 뭐야? 우와 이거를 아니 이거를 스탠드인데 스탠드가 너무 무겁게 돼 있네. 베이스 그리고 의자 그리고 본체 그리고 기타 루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이게 원초적 본능의 이 샤론스톤이 35살의 나이에 찍었던 그런 아주 파격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봤거든요. 굉장한 영화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이 마이클 더글라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행크 핀 박사님.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걸 표현을 하고 있냐? 가장 유명했던 장면, 취조실 장면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면서 그쵸? 나를 기소하실 건가요? 뭐 그 장면을 표현을 해놓은 거고, 다리를 이제 막 반대로 꼬을 때 거기 있는 형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의 뭐 이렇게 남성들 홀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58년생이시더라고요 지금 따지고 우리 엄마가 58년생이시니까 엄마랑 동갑이에요. 우리 엄마 친구 샤론 스톤을 이렇게 그때 35살 당시에 피규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각선미의 이런 광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고 그렇죠. 이렇게 얼굴 조형도 와 진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뒤에 지퍼가 달렸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물어보시는데 애기들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아 이거 이상한데? 아씨 어떡해 뭐 아니 근데 와이프가 보고 있단 말이야. 아, 표현 자체가 이렇게 다리가 꼬아져 있는데 스태츄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반대로 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어머! 팔이 떨어집니다! 아 팔이 그렇지 팔이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팔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떨어뜨려 놓고 외투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투를 얘도 팔을 이렇게 껴줍니다. 양쪽에 액션 피규어가 아닌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저 옷을 갈아입힐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좌석으로 이제 붙여주면 이렇게 한번 옷을 이제 입힐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스탠드는 무슨 뭐 벼루 같아요. 벼루 겁나 무겁습니다. 무겁게 크게 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조심해야 됩니다. 오 안돼 안돼. 왜냐하면 여기 하이힐 자체도 굉장히 여기가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 어? 머리도 뽑히는데요 머리도? 아 이런 팔찌들이랑 다른 소품들이 있네요. 샤론스톤 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였죠?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담배 루즈가 좀 들어있는데요. 얘들도 뭐 굉장히 디테일하긴 한데 이 케이스가 열리지 않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담배는 이렇게 살짝 나오는 불까지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악어인가요? 그쵸? 네 이런 것들도 표현을 굉장히 잘 줬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아 약간 고무 재질로 좀 살짝 풀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꽂고 그리고 담배 케이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마릴린 먼로는 특별한 루즈는 없습니다. 이 트로피 같은 형상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특유의 의자에 앉아서 그런 섹시함을 뿜어내는 가격대는 두 개 다 40만원 중반대고요. 요거는 좀 최신 제품, 요거는 그래도 나온 지가 조금 된 제품인데 특히 굉장히 뭐 핫해서 같이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갓파더 대부 피규어도 나올 예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게 그 고스트바스터즈의 액토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를 발매해준다고는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6분의 1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런 커터 제품들도 기대 이상으로 진짜 너무나 실제 그대로 너무 싱크를 좋게 만들어낸 브리치웨이의 샤론스톤과 마릴린 먼로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Wiggle, wiggle. 아, 이거 나는 여자 피규어를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예쁘긴 하네. 얘 갖다 놓으면 전시 효과는 진짜 있을 거야. 와, 이 니누님은 뭐 진짜 똑같다. 대박. 와.